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샘입니다. 여러분은 정리되지 않는 서랍, 차에 난 상처, 처리한 일들, 그리고 뺐으면 하는 몇 파운드 때문에 슬프십니까? 주위의 사람들의 생긴 모습, 행동거지,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칩니까?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자들은 정의상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보살피고 계심을 기억하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. 우리의 판정이 없다면 모든 것은 괜찮은 것입니다. 우리의 삶은 이대로 살 만한 것을 기억합시다.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구나 하셨습니다.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. 좀더 감사하고 이대로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찾기 원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